호주 멜버른 야라강 뒤면입니다. 늘 파란 하늘을 자랑하던 멜버른 도심 하늘이 온통 뿌연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멜버른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입니다. 평소 멜버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도 며칠 전엔 산불 연기로 도심 윤곽을 구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된 산불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과 강풍이 더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면서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연기가 집안까지 새어 들어오는 거라 너무 심각하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면은 정말 이거는 흙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소복히 다 이렇게 덮고 제 차도 막 소복히 막 그 재에 덮이고.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지금이 여름입니다. 산불로 인해 휴양지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4천여 명 넘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It was quite fast and under control. We are using the application Fires Near Me to see the situation and to adapt our travel accordingly. 지난 2009년 173명이 숨지고 2천 채가 넘는 가옥이 소실된 검은 토요일 산불은 호주 사람들이 기억하는 최악의 산불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산불은 당시보다 더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100배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고 2천여 채가 넘는 건물과 집이 불에 탔습니다. Absolutely tragic. Unbelievable things. People just losing homes. Farmers losing property. It's just awful. Awful. Yeah. Very scary situation.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은 공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산불 통제 지역과 행동 요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돕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국민 리포트 윤영철입니다.